여기 아직 실제 잘 없어요. 스테레오 한 마리. 일단 내려놓은 사람들 있어. 이거 알아. 드라마 어떤 회장님 집이었어. 공작새 나오는. 지금 한 2억 얼마 안 되는 거 같아. 여기까지 여기서 찍었구나. 입고 들어가는 거. 멋있다. 이게 뭐? 왜나 이쁘잖아. 똑바로 똑바로. 잠깐만. 너 가방 이쪽에다 딱 낼래. 끝났어? 어려워졌어. 쫙 밑에 들어. 항상 금방 오는데. 그때가 어디야? 루트가. 지금 우리가 여기래. 웰빙 센터. 다 돌 수 있대. 여기 빼고. 여기 안 해. 어? 어디 가야 돼? 그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 해? 응. 얼른 와. 근데 왜 컴퓨터에 몰고 다니는 거지? 아니 야 저기로 가는 거네. 야 이리 와. 안 들어가. 아니 필요 없어. 하나면 되죠. 무료야 무료? 갖다 걸어놓자. 너무 이쁘다. 난 안 찍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아직 실제 잘 없어.
스테레오 한 마리 공짜로 해야 일단 내려놓고 사람 됐지 마. 냉상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에 스페셜 커피 먹을 때 10% 쿠폰. 아, 필요 없는 거. 아, 이런 거 왜 들고 내려오냐고. 어디 착각했어. 내려놓고 내린다는 게. 이것도 필요 없는데. 이게 티켓이야? 응, 티켓을 달라는데 나도 햇빛은 다 맞아. 아이고 잠깐 햇빛 안 맞게 해줘야지. 보조가. 여기. 오 여기 봐. 여기 바닥 찍어. 물. 이게 이렇게 편화되는 거야. 한 손으로 조작이 다 되니까. 올리면 올리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알아서. 다 나오잖아. 여기가 멋있는데요. 아 오빠 여기 드라마에 나왔던데다? 그래? 어 이거 알아. 드라마 어떤 회장님 집이었어. 공작새 나오는 이게 지금 한 2억 얼마 안 되는 거 어디까 여기서 찍었구나. 입고 들어가는 거 멋있다. 이게 뭐 같아? 이게 뭐냐면 새 같기도 하고 이게 여기 이번에 뭐야? 나는 괜찮아.
되니까 밑에서 물이 툭툭툭. 김서영 나오는 드라마 아닌데? 그니까 그냥 사진만 찍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관람에 건물 이야기도 있어. 건물 영화처럼 이야기 해가지고 한 시간 된 거네. 거기가 저기야, 핫플레이스야. 아니, 여기. 여기 먼저 가. 어, 저기. 일로 가볼까? 바깥으로? 어,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게 다 절로 나가야 되나 봐. 내가 좀
멋있지. 금방 찍었는데도. 오, 멋있어. 이거 오빠 잠깐 안 보지. 너무 멋있어. 이거 조명이랑 나한테 보내. 컨택으로 바꿔. 갑시다. 나갔어? 여기 있어. 나갔어? 여기다. 2층으로 올라가자. 2층. 2층 애들 많이 찍더라고. 이리로 가는 건가? 이렇게 유명 작가의 작품이 돼. 근데 이 정도 작품이면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잘 만들고 의미만 부여하면 이쪽은 별거 없어. 이런 것이야. 의미는 만들고 나서 붙이면 되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잘 만들고 만들고서 아니 제목을 정하고서 만드는 거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이름 정하면 쉬워. 밑에 잡아야 돼. 잘못 건드리면 막. 얘도 무겁구나. 그 조절이 어려워 생각보다. 아래 바꿔. 아래를 봐봐. 바꿔. 안 무거운 줄 알고. 가벼운 건 줄 알고. 예술의 힘이. 나를 잡아. 어? 얼마나 힘든 잡아. 건데. 힘들어 이 팔. 작가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네, 박 작가님. 우리는 이거를 하면 이 속도로는 걷지도 않아. 그거 뛰다시피 걷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걸 왜 잡아야 돼, 근데? 진영이 안 잡아.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만들게. 나 잡기 싫어. 불편하지 그게 지금 그 자세가. 나는 이게 균형이 안 잡힌 오빠 할 때 가리려고. 들어. 철쭉이 다 졌네. 진 거야? 이제 피는 게 아니고? 진 거지. 철쭉이 언제 저쪽인데. 나 피는 건 줄 알았어. 옆에 찍으면 안 돼? 네. 어디 잘 찍어야 돼 이게? 이게 19,000원씩. 꽃잔디인가?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심었나봐요. 언니 옆에 서 있대. 도레미. 선생님 언니 가까이. 아 참아. 건물을 찍어야 지금. 이거는 걷는 거를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을 위주로 찍어야 되는 거. 쉐이프가 또 먹고 싶어요.
어, 이런 데 커피숍 좋은 데 많아. 응? 한참 가야 돼. 오른쪽. 입구에 차 대는 사람들 이유가 알겠네. 다 여기까지 왔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야.